자나, 깨워라. 졸지 마라. 에이? 나간다. 우리 입안 합의 안 했나? 합의 안 했나? 합의하자. 합의하자. 자면 나간다. 세 의견에 이 있습니다. 손 들어보세요. 3초 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우린 법안 합의했다. 잠 나간다. 오케이? 졸리는 시간인 줄 아는데, 인간만 하루에 세끼 먹는다. 모르니? 인간만 하루에 세끼 먹어요. 동물들은 두끼 먹고 버텨. 그지? 세끼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역설이니? 물론 입에로 이런 말 하는 것도 역설이지만, 그지? 맞아. 졸지 마라. 이해 됐어? 선생님이 지금 뭐니?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라는데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한테 상처다. 오케이? 선생님이 하도 애들 쫓아내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. 나가! 내가 이제 몸거리다 진짜 나간 애도 있어요. 나가. 이걸 이제 아내가 알았어. 선생님 보고 하는 말이, 냅둬. 오죽하면 작았어. 너도 잤잖여.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그런가? 쌤 아내 말잘 듣거든. 아, 그런가? 라고 하룻밤새 생각을 해봤는데, 안 되겠어. 그건 내 의무야. 자는 걸 보내거나 깨우는 건내 의무야. 네 부모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. 오케이? 네 부모님은 여기 온다고 줄도 섰을 거고, 그지? 그 다음에 뭐, 등록금도, 그지? 냈을 거고, 네 돈이니? 네 부모님이 여기에서 네가 자고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실까? 그지? 그런 돈 내가 받아서 뭐 하게? 맞잖아. 그지? 선생님 말 틀렸니? 됐지. 이론적으로 맞지. 자지 마라. 오케이? 나가자. 뭐 쫓아낼 것 같니? 요번 달 등록금하고 학원에서 받은 것도 다 내가 토해서 그냥 줄게. 그거 얼마 된다고? 나가! 됐어요. 오케이? 이번 언제쯤 몇 명이 나갈까? 그지? 정신 차려라. 졸리면 안 오는 게 맞다. 그지? 오케이? 오늘 아침에도 1교시 막 애들이 졸던데. 선생님이 그랬어. 왜 졸았니? 숙제가 많았어요. 오늘 수업이 3개인데요. 3개 숙제하니까 3시, 4시에 잤어요. 주중에는 뭐였니? 만약에 숙제가 많아서 진짜 주중에도 그래도 숙제를 못한다면 내 수업을 정리해라. 오케이? 아, 진심이다. 내 수업 정리해라. 숙제한다고 밤새고 수업 듣는데 자고.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. 됐어요? 오케이? 자, 다시 가자.